걷고 있는데 옷을 따위로 오니기리를 받았습니다.
엄청 깨끗해 보이는데?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깨끗하네. 아이고, 나빠. 있으면 좋을 텐데. 그냥 그렇게라도. 1년 전 잠을 잤던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휴. 와, 지금 시원하네. 갑자기 이렇게 많이 그냥 편하게 나오고 가네. 아이고. 편하게 살구나, 편하게 살구나. 아직 멀었겠지. 아, 저 중간에 있는데 저기로 갈까? 저기로 있나? 저기로 가자. 아, 여기 잠깐만. 여기 있어. 아, 또. 저 화장실도 있고. 조금만 물은 마시고 간 것 같은데. 뭐 하는지 모르겠다. 저 혼자 들어오겠구나. 통전하고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더 안 갈 수도 없고.
또 눈 갑자기 있고 눈 버스도 있고 뭔가 있으면 괜찮은데 갑자기 비가 그치고 나서 다시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예전에 친구랑 같이 무인역에서 잘 때 음료수랑 이것저것 주셨던 일본인 가족분이 사는 곳이 여기 근처여서 재워주신다고 하셔서 여기 편의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집에 들려서 짐을 놔두고 근처 온천에 가기로 했습니다. 오빠가 미치노의 기대 문고가 오무세. 저녁으로 초밥을 사주신다고 하셔서 회전 초밥집에 왔습니다. 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와서 거실에서 다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2층의 빈방에서 자기로 왔습니다. 일기도 쓰고 영상 찍은 것들 정리하고 잠이 들었습니다.